원래 윤기가 흐르던 그 머리카락으로 복구가 잘안 되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뭔가 머리에 윤기가 생기고 와 몰아치듯이 속이 뻥뻥 뚫리게 나와요. 물결이 잘 보이잖아요. 긴 머리인데도 두피에도 화한 느낌이 나서 되게 시원하고 쿨링감이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다시 붙임머리를 했잖아요. 브이로그 이후로 제가 리터치를 딱한번더 받은 상태인데 예전에 붙임머리 뗐을 때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뗐다가 아예 밑에를 무겁게 커트를 쳐버렸었어요. 그래서 꽤 많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층져져 있던 걸다 반듯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다시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기르고 있었는데 얼탱이가 와버린 거예요. 좀 심각하게. 살도 찌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붙임머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붙임머리인데 인생에서 뗄래야 뗄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붙임머리 했을 때 꿀템인 제품들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ING 중인데 그래도 최근에 썼던 제품들 중에 아주 마음에 들었던 제품 몇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꿀템들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두 번째 붙임머리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붙임머리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잘해줘야 하는 게 머리 말리는 거거든요. 드라이. 사실 저는 귀찮아서 머리를 잘안 말리고 자는 편인데 정말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붙임머리가 아니라 진짜 머리여도 머리가 많이 상하고 두피도 안 좋은데 이 헤어 질이 진짜 내 머리랑 다르기 때문에 원래도 잘 엉키고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저처럼 잘안 말리고 자게 되면 이렇게 사진처럼 완전 상해버려서 탄 머리카락처럼 돼버리고 원래 윤기가 흐르던 그 머리카락으로 복구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 붙임머리 피스들은 한 두세 번 정도 리터치 받을 때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 관리를 잘안 해서 머리가 완전 상해져 버리면 재사용할 수도 없고 돈도 한 두세 배로 나가요. 그래도 제가 요즘 머리를 잘 말리고 자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꿀템이 바로 보다나 드라이기예요. 최근에 광고제의가 들어와서 써보게 됐는데 제가 원래 쓰던 드라이기 몇 년째 쓰던 걸 버리고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만큼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인데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임머리 영상에 가지고 왔어요. 이미 고데기로 너무 유명한 보다나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요청 끝에 만들어낸 첫 드라이기인데 우리들이 딱 원하는 성능 좋고 디자인도 예쁜 드라이기라는 니즈에 맞춰져서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연핑크에 회색 딱 예쁜 조합 아시죠? 컬러 센스가 미쳤어요. 제가 물건을 좀 험하게 달아서 살짝 좀 더러운데 벌써 어디다가 딱 걸어놔도 미관을 해치지 않고 너무 예뻐요. 제가 기존에 쓰던 드라이기들은 바람이 좀다 약해가지고 쓰면서 답답하고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 드라이기는 BLDC 모터를 탑재해서 바람이 되게 속 시원하고 와 몰아치듯이 속이 뻥뻥 뚫리게 나와요. 이렇게 바람이 강력하니까 머리가 뿌리까지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그냥 세기만 한게 아니라 세기 조절도 가능해서 약한 바람으로 해놓고 머리 스타일링 할 때도 좋아요. 또 3단 온도 조절 기능도 있어서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열감을 줄수록 빨리 상하고 빠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잘 마르라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다가 어느 정도 조금은 말랐다 싶을 때 차가운 바람으로 해서 말리거든요. 미지근하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라 뿌리 쪽 말려줄 때 두피 가까이 사용해도 걱정 없이 잘 말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붙이면 아무래도 이 피스들이 층이 많이 지고 이 모질 자체가 부시시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애초에 머리를 말릴 때부터 잘 말려야 부시시한 느낌이 확 줄거든요. 피부에 결이 있듯이 모발에도 결이 있는데 모발 결은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다고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머리를 말려야지 차분하고 윤기나게 건조된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 드라이기 무게도 가볍고 그립감이 편해서 오래 들고 장시간 사용해줘도 힘들지 않고 편해요. 이렇게 머리 감고 나서 항상 드라이를 잘 완벽하게 해주고 나면 붙임머리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재사용도 한 3번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 2번까지는 해봤어요. 머리 관리를 잘 못해왔기 때문에 이번 머리카락은 살짝 포기를 했고 다음 붙임머리를 갱신했을 때 그때 한번 3번 도전해보려고요. 이번에 머리를 아예 안 말리고 몇번 잤더니 아예 되돌릴 수 없어요. 가격은 보다나 공식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2월 27일까지 고저스 뿌리 볼륨 스틱 브러쉬 증정과 함께 7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안에 뿌리 볼륨 살릴 때 세밀하게 하기 좋더라고요. 보다나답게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는 드라이기예요. 제가 저번 후기에 말씀드렸지만 모발이 탈락되고 피스에 같이 묶여있는 탈락된 모발들이 두피를 간질거리는 것 때문에 가렵다고 했잖아요.
머리를 붙이면 아무래도 과격하고 시원하게 감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감아도 뭔가 찝찝하고 더잘 떡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붙임머리 하면서 가장 큰 단점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최근에 진짜 엄청 여러 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발견해서 가져왔어요. 바로 종근당 건강의 아미노비오틴 올파워풀 샴푸랑 트리트먼트거든요. 먼저 샴푸부터 알려드릴게요. 단백질과 비오틴으로 두피랑 모발을 둘다 케어할 수 있는 샴푸랑 트리트먼트인데요. 샴푸할 때 거품도 풍성하게 잘 나고 탈락하는 모발 수를 감소시켜준다고 해서 두피를 간지럽히는 원인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두피 진정이랑 탄력에도 도움을 주고 머리 윤기랑 볼륨감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노세범 샴푸나 탈모 샴푸 여러 개를 써봤는데 다 금방 간지러워지고 찝찝해서 만족을 한 제품이 없었는데 이 샴푸로 감고 나면 찝찝함 없이 머리가 시원했어요. 그래서 혹시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샴푸예요. 샴푸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 트리트먼트가 좀더 좋은 게 저는 좀 처음 써보는 특이한 제품이었거든요. 보통 트리트먼트 하면 두피를 제외한 모발에만 발라서 머리카락을 코팅시켜주는 방식으로 좀 윤기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근데 이 제품은 두피 모공을 막지 않는 논실리콘 제품이라고 해서 두피에도 발라서 두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향기부터가 되게 화한 향이 나는데 두피에 발라보면 두피에도 화한 느낌이 나서 되게 시원하고 쿨링감이 장난 아니에요. 되게 막 엄청 가려웠는데 그걸 다 긁어주는 느낌으로 엄청 상쾌하고 시원해요. 좀 화한 느낌이 드니까 트리트먼트 기능이 될까 싶은데 모발까지도 매끈하고 윤기 있게 해주니까 되게 신기한 제품이에요. 사용법도 그냥 모발이랑 두피에 골고루 다 발라줘서 머리 마사지도 조금 해준 다음에 그냥 물로 헹궈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붙임머리 하시는 분들 진짜 꼭 사용해보세요. 트리트먼트. 이렇게 샴푸가 끝나고 나면 머릿결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천드릴 제품이 소내추럴 파우더 포럼 글로우 헤어 크림팩이에요. 이렇게 뻑뻑하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머리는 말려줄 때 오일 안 발라주면 큰일 나잖아요. 드라이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헤어 영양을 줘야 갈라지고 들뜨는 게 조금 확 줄어들거든요. 물총처럼 찍 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 이렇게 골고루 분사되는 제품이에요. 물총처럼 찍 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 골고루 분사가 되는 편이고 헤어 에센스랑 헤어 오일이랑 헤어 팩이세 가지 효과를 하나에 담아냈다고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고 바로 드라이하면 되는 제품이라 너무 간단해서 편하고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확실히 머리가 차분해지고 푸석거리는 느낌이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마개도 같이 있고 사이즈도 적당히 작아서 휴대하기 좋기 때문에 어디 빨리 머릿결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되게 좋아요. 향은 플로럴 계열의 부드러운 머스크 향인데 좀꽤센 편이라 뭔가 향수 뿌린 듯한 효과도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린 적은 있어서 이거는 더 설명은 안 하지만 요 힐링버드 누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도 유명하잖아요, 이미. 거의 국민템인데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둘다 향이 굉장히 강하고 냄새도 좀 많이 달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뿌려주고 있어요. 이 제품도 머릿결 관리에 좋은 제품인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백질을 공급시켜줄 수 있는 극손상모 전용 헤어팩이에요. 제가 바르고 기다렸다가 헹궈내야 되는 제품은 귀찮아서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타월 드라이한 젖은 모발에 바르고 바로 드라이기로 말려만 주면 돼서 되게 간편한데 성능도 좋은 애거든요? 샴푸 후에 트리트먼트를 해도 아직까지는 조금 뻣뻣한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헤어팩까지 사용해주고 나면 즉각적으로 뭔가 머리에 윤기가 생기고 매끈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로션이나 젤 같은 제형이 아니라 살짝은 꾸덕한 느낌? 뭔가 살짝은 꾸덕한 느낌이라 많은 양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바르기보단 뭔가 전체적으로 쫙 펴바른 다음에 막 사이사이 다 골고루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이 끝이 이렇게 만신창이인 사람들은 끝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큐티클까지 케어해주면 붙임머리 피스를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돈도 적게 들고 리터치해야 되는 기간도 줄어들고 이렇게 돈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보더나 물결 웨이브 고데기인데 붙임머리 관리템보다는 헤어스타일링템으로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헤어스타일링 제품들은 항상 쓰던 것만 쓰다가 진짜 오랜만에 샀거든요. 항상 아이롱으로만 마는 기본 웨이브 머리만 하다가 너무 질려서 그냥 생머리로 다녔었거든요. 뭔가 이런 식으로만 웨이브를 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맨날 똑같고. 제가 예전에 물결 웨이브 고데기를 사긴 했었는데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 버렸었거든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머리가 길다 보니까 35mm나 뭐그 정도 작은 거로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엄청 빨글빨글거리고
물결 웨이브가 아니라 무슨 악성 곱슬처럼 살짝 히피펌? 저는 히피펌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이거는 40ml짜리 가장 큰 거라서 그나마 좀 물결이 잘 보이지 않나요? 긴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짜글짜글한 펌 느낌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고데기에 버튼은 하나밖에 없는데 열 조절도 가능하고 한번 딸깍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케이스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 돼요. 제가 이걸 공홈에서 사려고 봤는데 공홈은 아예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온라인으로 시켰는데 매장에 재고가 남아있는 곳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사면 큰일 나는 거구나 하고 더 빨리 애타게 구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품 추천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직은 제가 조금 더 써봐야지 알것 같은 제품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직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후기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예전이랑 다르게 한 부분이 저는 이번에 손브레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브릿지를 좀 넣어가지고 조금 색다른 느낌을 줘봤어요. 근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조금 더 화려한 느낌도 주고 제가 예전에는 원래 탈색한 긴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하고 제 원래 머리를 기르는 방향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솜브레나 시크릿 톤으로 하면서 기분 좀 전환해 보려고요. 근데 대신 검정 머리로만 하면 머리 층 내는 걸좀덜 내서 나중에 뗐을 때도 그렇게 막 층이 많이 냈다는 느낌은 안들 텐데 저는 이 회색 머리 이 피스들이 좀 보이게 하려고 층을 많이 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층을 안 내면 아예 원래 머리 이렇게 가려져서 하나 마나 진짜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 근데 어차피 붙임머리 하면서 기를 거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쿨하게 네 이러고 확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피스 색깔 관리하는 팁인데 저번에 리터치하러 갔을 때 머리 회색 피스가 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빠졌냐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색으로 안 빠진대요. 지금은 살짝 애쉬 베이지? 그런 그레이 느낌인데 되게 오묘한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카키, 애쉬 그레이 그런 느낌으로 좀안 예쁜 컬러로 빠진대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으로 아직 빠지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도. 머리 샴푸를 할때 두피 위주로만 쫙쫙쫙쫙 감아주고 이 모발 부분은 웬만하면 이렇게 빨지는 않아요. 이 밑에 쪽은 그냥 트리트먼트만. 그럼 물 빠짐이 훨씬 덜해서 색감 변화가 크게 없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해요. 나는 찝찝해서 여기까지 다 이렇게 빨아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를 좀 예쁘게 컬러 유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쪽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기, 샴푸하지 않기. 이렇게 후기와 함께 제 붙임머리 삶의 질을 확 상승시켜주는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저만 쓰기 너무 아까운 제품들이라 붙임머리 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붙임머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탈모나 머릿결 관리가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써보시면 다 만족스러운 제품일 거예요. 한 머리가 2개월만 지나도 붙임머리 피스가 많이 자라서 관리해지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리터치 주기는 한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는 오래 유지하다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잘 엉키고 빗질도 어려워지고. 아, 그리고 오늘 그 아이템 중엔 없지만 빗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머리 드라이 하면서 이렇게 트리트먼트 하면서 빗질은 꼭 해주세요, 진짜. 안 그럼 머리가 다 엉키고 그래서 트리트먼트 해주나 마나 그냥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오늘 계속 머리만 하루 종일 이렇게 만진 것 같아요.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말해드릴 건다 해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